안녕하십니까?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. 오늘은 미녀는 왜 예쁜가라는 조금 그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.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그 고려대학교 성형외과에 가서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팔로우 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여기 이분이 나오는데요. 저는 처음 보는 분입니다만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5,200만 명인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는 외모인 듯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미녀가 왜 예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리스, 로마, 그 히랍 시대 때부터 궁금해 했었는데요. 여기 이 가운데 왼쪽이 플라톤이고 오른쪽 파란 옷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합니다.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자들이 스승님, 사람들은 왜 외형적인 미에 갈망하는 것입니까? 스승님은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? 하고 물으니까 이 난처해진 아리스토텔레스는 네가 장님이 아니라면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할 수가 없다라고 제자들을 혼을 냈다고 합니다. 아름다움을 논하는 미학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형이상학에 속하게 되는데요. 형이상학을 창시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쁜 게 뭐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답변을 못해준 것이었습니다. 이 형이상학 중에서도 이 고대 심리학의 경우 마음이라는 것이 심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신경과학, 그 뉴럴 사이언스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마음이라는 게뇌 전기작용이라는 것이 점차 밝혀지면서 형이 화학으로 내려오고 있고요. 우주론의 경우도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등 점차 그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이 여성분의 얼굴이 예쁘다는 것은 그 어느 음식점의 김치찌개가 맛있는지 혹은 맛없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국민이 그 김치찌개를 먹어보면 다알수 있는 것인데요. 이 김치찌개가 왜 맛있는지 아니면 뭐 조미료빨인지 뭐 성형빨인지 예쁜 것인지 이렇게 그 김치찌개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요리 전문가가 그할수 있는 것이겠습니다. 즉 우리가 알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을 분석하고 수치화, 계량화하는 것이 바로 과학인데요. 예를 들어, 그 에버랜드 그 놀이공원에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, 그 원시인의 경우 손가락 뭐 하나, 둘, 셋, 넷, 뭐 이렇게 하다가 10개 이상은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, 이런 거를 500명, 2000명 이렇게 수치화, 한다면 그 듣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입파인지 그 느낄 수가 있겠고요. 만약에 여기 우리 병원에 있는 청담동에서 강남역이 멀다, 아니면 뭐 수원은 너무 멀다, 걸어가기에 부산은 아주 멀다라고 한다면 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리를 알수 없는 외국 사람이 전혀 그 알아들을 수 없겠습니다만 강남역까지는 여기서 10km다, 수원까지는 30km다. 부산까지는 400km입니다라고 한다면 그 대략적인 거리를 그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말해질 수 없는 것을 말해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과학의 본질이 되겠습니다. 즉, 우리가 막연하게 이쁘다, 약간 아쉽다, 이목구비는 예쁜데 뭔가 이상하네 등의 미적 기준이 그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, 이렇게 말해질 수 없는 그 암묵지를 그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형식지화 시키게 되면 그 얼굴에서도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그 깨닫게 됨으로써 본인에게 효과적인 수술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럼 이분이 왜 예쁜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첫째, 얼굴 가로, 세로 비율상으로 보면 1대 1.3으로 전형적인 동양인의 그 외곽선 비율이고요. 그 눈, 코, 입의 그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여 이
파란 얼굴 외곽선에서 눈, 코, 입이 차지하는 면적이 커서 얼굴 여백이 적어져서 동양인 특유의 넓은 얼굴을 상쇄하여 이국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. 이 원리에 대해서는 이 사독 관상 성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놓았습니다. 측면이나 사면에서의 그 얼굴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동영상에서 연예인이 왜 예쁜지 모르겠을 때이 부분을 살펴보라고 그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. 그 부분이 바로 이코옆 꺼짐 부분인데 코 옆에 팔자 꺼짐과 인중 위쪽 비순각을 이루는 부분이 그 왼쪽 여성은 꺼져 있는데 반해서 이분은 서양인과 같이 융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코옆 꺼짐, 코밑 꺼짐이 없으면서 얼굴 중앙부 융기가 되어서 얼굴 가로 길이 대 얼굴 세로 길이 비율이 1대 1.3으로 약간 퍼진 듯한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퍼져 보이지 않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. 또한 턱 라인이 이렇게 잘 나오면서도 턱이 커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얼굴면 성형 기법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분의 경우 그 왼쪽에서의 그 빨간 사각형의 중안면이 노란 사각형의 하안면보다 전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턱이 뒤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.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이 그 몸과 얼굴의 비율인데 이게 이제 뭐 사실 사람을 처음 볼때 가장 처음에 그 표현되는 비율이겠습니다. 그래서 이때 이 얼굴의 크기가 아주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됩니다. 그리고 또 모든 어린 생물들, 뭐 동물이나 뭐 인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어린 생물은 다 이쁘기 때문에 또 동안이 또 이쁜 얼굴로 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스러움이 같은 경우에는 남성스러움이 그 아름다움의 하나의 그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요. 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